풍부함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좀 떨어집니다. 이제 그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이제 그 공간에 이제 밀도를 채워주지를 못하기 때문에요. 그러니까 이 스피커 혼자서 이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소리의 밀도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할 때 작은 스피커로 이렇게 에너지감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볼륨을 계속 올리게 돼요. 그리고 실제로 이 데시벨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게 되더라도 이 큰 스피커에서 진행됐을 때에 비해서 청감상의 볼륨은 똑같은 것 같은데 소리의 시끄러운 느낌이나 소리의 볼륨은 똑같이 느껴지는데 이 볼륨 측정기상에서는 한 2에서 3dB 정도 더 낮게 측정이 돼요. 왜 그러면 그만큼 나오는 에너지 자체가 작으니까. 근데 사람이 듣기에는 목소리 자체는 충분히 깨끗하게 시원하게 들리니까 볼륨이 비싼 것 같지만 이제 예컨대 그 톨보이스 북셰프 스피커보다 톨보이 스피커가 음압이 더 일반적으로 높거든요. 왜냐면 그만큼 소리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 영향 때문에 측정기에서는 볼륨이 낮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오는 소리의 에너지 자체가 이 스피커의 사이즈 때문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. 근데 이제 이 스피커 잘못은 아니죠. 공간이 너무 넓은 게 잘못인 거지.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은 앰프와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은 디아블로 유토피아 에버 정도 되는 북셰프 스피커가 정도 되면은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나겠지만은 너무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밀착해서 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.